토마토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왔습니다. 불고기 김밥 두 줄에 8,000원, 야채 김밥 두 줄에 6,000원입니다. 그래서 네 줄에 14,000원 주고 사왔습니다. 이거는 불고기 김밥인데요. 그 싸시는 분이 초짜가 쌌나 이렇게 김밥 모양이 다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네요. 아무짝지게 빵짱짱하게 안 쌌네요. 이거는 야채 김밥입니다. 이건 불고기 김밥이고. 야채 김밥도 이렇게 흐물흐물해갖고 이렇게 다 저기네. 아줌마가 초짠가 보네. 어떻게 더 맛있어? 불고기가 맛있어? 야채가 맛있어? 똑같은데 똑같으면 밥이 꼬들꼬들한 거 봐. 똑같으면 굳이 4,000원짜리 살 필요가 없어. 원래 토마토 김밥 품질이 믿을 만한데 왜이 집은 개판이래? 그렇군. 나한테 많이 맛있는 것 같아. 부천 종목 김밥 원미도. 거기는 맛있어. 비싸서 그렇지. 올랐다는 거지. 1,000원. 그 3,500원이지? 아니, 4,500원. 진짜? 3,500원에서 4,500원 올랐잖아. 2,500원에서 3,500원 오른 걸 알고 있는데? 그래? 어떻게 된게 불고기 김밥보다 얘가 더 맛있어? 불고기는 밥이 꼬두밥이네. 아이고 여기 저기 뭐야 국물 없이 못 먹었네. 목맥해서. 3,000원짜리 야채가 훨씬 낫다. 얘는 김밥도 다 부서지고 난리야. 근데 너 엄청 바빠. 홀에서 먹는 손님도 있고, 꾸준히 사러 오는 손님도 있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가도 막. 자리가 좋아. 여기 유부김밥 거기는 외져서 별로 장사가 안 되는데, 여기는 엄청 잘 돼. 이성님도 없잖아. 부엌김밥 괜히 샀어. 어떻게 됐냐? 더 비싼데 더 맛이 없어. 근데 야채김밥은 촉촉하기라도 하지, 응? 기병됐고 아니면 목맥혔구만. 기병내고 더 줄까, 자기야? 아니, 더 먹으려면? 아니. 시원하니 좋네. 날씨가 더우니까 미역냉국이 엄청 맛있네. 풀어놓을까? 얘도? 아니야? 이제 풀어놔. 풀어? 놔둬? 김밥이 짭짤하고 단무지가 필요가 없네. 그렇다. 짭짤하네. 단무지 한 봉지에 500원을 달래. 언제부터 또 단무지는 돈을 받았대? 그 종로 김밥은 그냥 주거든. 내가 담아 가고 싶은 만큼 내가 담아가. 맞아. 아유, 이 불고기 김밥은 엉망이네, 자기야. 그러니까. 세상에, 다 부서져 버리네. 세상에, 뭔 김밥이 이따구로 싸놨대. 아우, 세상에, 애도 너무했네. 김밥 쌀지도 모르는 아줌마가 뭐 김밥집에서 일을 한대. 아유, 세상에, 너무했다.
설렁설렁설렁설렁 쌌구만, 대충. 다 부서지네. 야채김밥만 먹으니까 너무 짜가지고. 야채김밥만 먹으니까도 너무 짜. 토마토 김밥 좀 사지 말아야 되겠네. 아무리 잘라도 또 좋지만. 무지하게 앉아있는 게 불편하더만. 그러니까 니가 빠져가라 건가 봐. 침대 눕고 싶어서. 침대는 자기가 누워있지. 어? 편한 의자는 내가 앉아있지. 그러니까 제가 방바닥에 앉아있으니까 엄청 불편한 거야. 아우, 세상에, 난리네, 난리야, 김밥이. 옆구리 터져가지고 난리도 아니네. 아우, 세상에. 야, 김밥 이렇게 말았고 팔아먹는데도 그 장사되는 거 보면 희한하네. 뭐 어제 저녁에 안 했나? 모르겠어. 어제 저녁 그거 아직도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안 했나? 축구를 중계해줬나? 김밥을 멋있게 담아가지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튕겨지는 바람에 멋있게 못 담았어, 그릇에. 비주얼이 안 좋았어. 미역냉국이 아침에 먹을 때, 저녁에 먹을 때보다 지금 먹는 게 꿀맛이네. 똑같은 미역냉국인데 왜 이렇게 맛있어? 희한하게 맛있네. 김밥이 건조해서 그런가 봐.